일하는 당신이 멋있다. 안녕하세요, 군유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다른 수술복으로 준비했는데요. 보시면요, 깜짝이야 할 만한 제품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나는 수술복이 너무 지겨워, 오늘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하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옷인데요. 댓글을 보니까 김유연님께서 저도 예쁜 옷 입고 일하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편하기도 해야 되지만 또 예뻐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상품들 또 바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여드릴 옷은 수술복 SB01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더스티 핑크를 비롯해 네 가지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요. 블루 그레이, 페이블루, 네이비 총 네 가지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댓글로도 보니까 색깔이 화사해서 병원 분위기도 밝아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색깔만 봐도 화사해지는 게 지금 물씬 느껴지죠. 디자인 또한 유니크해서 모든 분들이 많이 찾는 디자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딱 보셨을 때 제가 좀 약간 날씬해 보이지 않나요? 맞다고요? 맞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절개 라인이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앞에서 봤을 때 슬림해 보입니다. 네크라인을 함께 살펴보자면요, 보시면 네크라인에 핀턱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유니크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깊이감의 세미 브이넥으로 얼굴형에 구애받지 않고 갸름해 보이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옷을 입으면은 탈착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딱 보셨을 때 위쪽에 포인트 스냅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 뜯고 이렇게 안쪽에 지퍼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지퍼가 있기 때문에 정말 벗고 입었을 때 굉장히 편리하다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가슴 앞쪽에 포켓과 또 양쪽에 있는 이 포켓이 있기 때문에 수납이 가능한데 더 다양한 수납이 가능한 이유는 안쪽에 이중 포켓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옆쪽으로 돌았을 때 옆 트임이 있습니다. 옆 트임이 있다는 건 활동성이 그만큼 좋다는 걸 말하고요. 원단 또한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안쪽에 이너를 입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탄탄한 원단이기 때문에 세탁 후에도 형태가 유지된다는 점이 정말 강점인데요. 지금 댓글로 올라오는 거 보니까 저 이거 구매하고 주말에 처음 세탁했는데 탈탈 털어서 널어놓으니까 구김도 적고 좋네요 라고 바로 남겨주셨습니다. 구김이 적고 좋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원단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구겼다 폈을 때 구김이 적습니다. 얼라이브 원단이기 때문에 습한 끼도 강하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능성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통기성이 좋아서 끝까지 쾌적함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SB011과 함께 어울릴만한 바지는 MP2 바지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MP2 바지는 컬러가 두 가지 컬러입니다. 블랙과 네이비 컬러 두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지금 네이비 컬러 색상을 입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바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딱 보셨을 때 일자핏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슬림하고 길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미 정장 바지 같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또 왜 세미 정장 바지 같냐 라고 했더니 앞쪽 라인이 매끈하게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옆쪽에만 고무 밴딩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에 주머니 포켓 당연히 있어서 수납까지 가능하고요. 또한 옆쪽에 보시면은 이런 마감 처리 보이시죠? 옆에 솔기, 주머니, 밑단까지 마감 처리가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를 24부터 40까지 선택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댓글도 한번 살펴보면은 원무과 직원들이 입기 좋겠어요. 뭐 상의와 세트로 입으니까 더 고급져 보여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맞습니다. 이게 원단이 그만큼 좋기 때문인데요. 폴리 100%로 원단이 질기고 마찰력에 강합니다. 또한 세탁 후에도 변형이 적고 구김이 가지 않아서 관리가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SB011 상의와 MP2 하의 함께 만나봤습니다. 군유에는요, 수술복뿐만 아니라 의사가운, 간호사복, 간호사 신발, 사무복 등 다양한 상품군들이 존재합니다. 이 상품군들을 보시고 싶으시다면요, 군유 쇼핑몰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보고 싶은 제품들 있으시면 댓글로도 남겨주시고요. 군유TV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